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꿋꿋하게 그냥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잡다한 이야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건강은 똑같아요. 뭐, 변한 게 없어요. 바를 때는 괜찮고, 안 바르면 좀 그렇고.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 몰래,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어. 예. 근데 그나마 여름이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가끔, 딸리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피부병이, 뭐, 겨울, 여름, 어느 때만 더안 좋고 좋고, 이렇지가 않아요. 이 피부, 그 컨디션마다 다른 거거든요. 어떤 병은 습하면 안 되고, 어떤 병은 건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피부병은 물에 닿으면 안 되고, 어떤 피부병은 물에 닿아도 괜찮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아주 요게 저희가 뭐 인간이 원래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막말은 하면 안 된다. 너무 퀵투 저지. 너무 빠르게 뭔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럴 거야. 내가 맞아. 요런 마인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뭐든지 항상 의심하고 항상 궁금하고 의문점을 가져야 되지만 항상 오픈 마인드도 유지해야 된다는 점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빠르게 다음 걸로 넘어가죠. 또 상장한다는 얘기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 이게 원래 띄어쓰기 해야 되지 않아요? 스텔라 블레이드. 어쨌든. 스텔라블레이드 축하드려요. 엄청 성공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성공하셨으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원래 이게 게임 하나 잘 만들면 정말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말 많이 버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한국 게임이 이렇게 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위치스인가? 아마 니케 같은 거 같은데? 모바일 게임 같거든요. 예. 서브컬처 게임. 아, 원신이나 붕괴, 페이트, 그랜드 오더 쪽? 어? 그런 쪽? 그런 쪽일 거라네요? 정확하진 않은데. 봐야 알겠죠? 예. 일단, 프로젝트 위치스는 이미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또, 성공한, 스텔라 블레이드는 PC판이랑 혹편이 개발 검토 중이래요.
PC판은 제 생각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속편이 지금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속편은 옛날 말로는 스텔라 블레이드 2인데. 근데 루머에 의하면 2는 모르겠고, DLC는 나온다는 루머가 많아요. 무조건. 예. 제가 보기엔 DLC랑 2랑 같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속편이지만 프리 스텔라 블레이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소니가 요새 좀 힘들거든요. 소니가 힘들어서 시프트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혹시 속편이나 프리퀄이나 이런 거 만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타키로, 저도 이거를 플레이하진 않았지만 영상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타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로 플레이하고 싶다는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신기하게 스텔라 블레이드는 여주보다 다른 캐릭터, 여성 캐릭터들이 더 예쁘다는 말들이 지금 많아요, 평가가. 그래서 프리퀄이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DLC가 나오더라도 그 타키로 플레이할 수 있거나 그전 스토리를 좀 어떻게 알수 있는 뭐 그런 거? 그 속편이 개발된다면 아마 이제 이게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엔딩이 오픈 엔딩이었어요. 엔딩이 3개였나? 이게 엔딩이 오픈 엔딩이어서 만약에 DLC로 엔딩을 판다 그러면 욕을 많이 먹을 거고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러진 않게 설마. 설마. 네, 예전에 플스 쪽에서 그랬던 게임들이 좀 있죠? 네, 아닌가? 맞나? PC였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속편이 아마 오히려 그런 걸 수도 있고 타키가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속편이 아니라 그 DLC나 프리퀄이 속편은 아마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2 해가지고 이제 뒤에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예, 어쨌든 요것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요것도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이제 뭐 모바일이랑 같이 한다니까 모바일이 중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죠. 뭐가 중점이 될지. 그런데 크로스 플레이인 건 확실하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그리고 다음번에 얘기할게. 대원 미디어에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이게 뭐였더라? 이게 정확하게 뭐지? 리메이크 아니야. 리메이크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리메이크 아니고 어쨌든 이거 뭐 이제 최신 게임 기기에서 돌아가는 그 정도로만 만들 것 같아요. 예. 아마도. 그래가지고 지금 아 리마스터? 리마스터? 리마스터가 그거죠. 그냥 좀 그래픽이나 최신 기기에서 돌아가게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데모가 플레이 엑스포에서 그게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영상만 보신 분들은 아니면 데모 해보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좀 많다. 가지고 요게 좀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해요. 한국 게임이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 창세기전이 나름 저거 뭐야? 고전 몇몇 유저들한테서는 나름 괜찮다라고 나름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 다 깨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름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제는 패치해주고 뭐 사후 뭐 조치 계속 해준다 그랬는데 바로 그냥 접어버렸죠. 근데 라인 게임즈라서 뭐 그냥 이미 뭐 아실 분들은 이미 예측을 하셨던 거라 뭐 그러니까 아쉽죠.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제대로 된 회사라고 말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결과가 이때까지 말아먹은 게 그러니까 좀 사후 지원이나 게임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 주는 곳에서 창세기전 IP라든지 아니면 예전 고전 한국 IP라든지 이렇게 요것도 만약에 이번 게 망하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IP 중에 괜찮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많진 않았어요. 괜찮은 게, 왜냐면은, 이, 뭐야. 뭐 여기까지만 하죠. 어쨌든 요거, 걱정이 좀 앞서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예, 말이 많더라고요. 페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예, 말이 많은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해요. 뭐 정치적 올바름 얘기도 많고, 거기다가 뭐야? 이게 게임이냐 아니냐 뭐 말들도 많고 뭐 얘기가 많은데 그냥 뭐 요런 게임도 있을 수 있죠. 예. 대신 이제 더 말이 많은 거는 뭐냐면 돈이 게임 값어치가 별로 없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메타크리틱도 점수를 좀 높게 받았고 유저 평균도 70점대 후반인가 그래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일단 호불호, 게임 자체가 일단 원래, 원도 그렇고, 지금 투도 그렇고, 호불호가 엄청 갈린대요. 이게 호불호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갈리는 게임인데다가, 장르 특성상? 그러니까, 장르 자체도 좀, 무비 인터랙티브라고 오히려 그쪽에 가깝죠. 액션 인터랙티브, 무비 인터랙티브라고 말은 하는데, 액션 어드벤처라고 말은 하는데, 오히려 그냥 무비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 무비에 가까운 게임이에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대신, 그래픽은,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좋다. 그러니까 그래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유저 점수가 높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1점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0점이나. 근데 아마 그래픽 때문에 좀 먹고 들어가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정치적 올바름 이슈가 들어가 있는 게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려요. 거기다가 뭐또 이제 또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는 거는 이게 뭐가 맞는지 몰라요. 진짜 자기가 해보고 자기가 판단을 내려야지.
거기다 원래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유저 평점 자체가 70몇 점이다. 예, 오픈 크리틱은 80몇 점이고, 저게 무슨 벌레니? 벌레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못 잡았네요. 여름이 되니까 이상한 벌레들이 돌아댕기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뭐가 많아. 풀이나 뭐 이런 게 많아. 심지어 저희 집에 늪지대 같은 것도 근처에 있어. 이 동네 자체에 늪지대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거 가져왔는데, 왜냐면 저기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5년 동안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도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이걸 5년 동안 만들었다고? 5시간밖에 안 되는 게임을? 라고 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들이 이 레딧에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트리플 A 게임이 뭐가 트리플 A 게임이냐? 그걸 정말 필요하냐?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트리플 A 게임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정의 자체를 이제 내려야 될 때가 온것 같긴 해요.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트리플 A 게임은 제가 알기로는 돈 많이 들어간 게임이거든요. 그저 뭐야 대형 회사에서 만든 게임들 중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게임 아니면 대형 제작사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간 게임. 그거를 트리플 A 게임이라고 부르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트리플 A 게임이 꼭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많은 예산을 들이부은 게임이 필요해 이거예요. 왜? 트리플 A 게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 뭔 소리냐면, 재미있는 건 아니다. 모든 트리플 A 게임이 다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망한 게임들도 많고, 정말 재미없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망하고 안 망하고는 솔직히, 그걸로 이게 게임이 재미있냐, 재미없냐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는 재미있는 게 좋잖아요. 유저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저로서 트리플 A 게임이고 뭐시고 게임은 재밌어야 돼요. 그 재밌다는 게 뭔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뭔가 감동이라도 있든지 뭐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게임 만드는데 이게 웃긴 게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르지만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1년에 여러 개 만드는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기는 해요. 1년에 여러 개 뽑는 회사들이. 근데 요새는 진짜 트리플 A, 특히 트리플 A 게임들은 진짜 몇년 걸려서 뽑아내잖아요. 몇년 단위로. 근데 프롬도 나름 빠르게 게임을 뽑아내는 회사 측에 속하거든요. 예, 걔네가 뭐 아머드 코어는 좀 오래 걸렸지만, 근데 그거는 그냥 개발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몰라요. 뭐, 자기들 말로는 좀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몇년 동안 게임을 개발해서 만드는 게 맞나 싶기는 해요. 왜냐면 게임 개발을 오래 한다고 게임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게임이 또
저거 뭐야? 성공하냐 마냐? 그 게임 회사한테 운명이 갈리는 성공하냐 마냐? 요게 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개발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게임 회사는 더 뭔가 어드벤처러스한 걸 못하잖아요. 리스크를 뭔가 더 짊어지고 뭘 해야 될수 있는 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짜잘스 게임들을 여러 개를 만들면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대박이 나서 나머지 게임들은 뭐 망해도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내년에 짜잘스 게임들 여러 개또 만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거를 그 중에는 시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제가 계속 이때까지 얘기했었던 잡다한 이야기랑 예전에 세븐나이츠 키우기에서 얘기했었던 그 이거 뭐냐 돈을 좀 허투루 쓴다. 아니 게임 만드는데 게임은 잘 만들어야죠. 아니 잘 만들어야죠. 재미있게 만든다. 아니면 뭔가 유저에게 의도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재미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뭔가 유저한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경험시키고 싶어. 아까 그 헬블레이드 2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까이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택 데모 수준이다라는 걸로 그 저거 욕을 먹거든요. 게임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최소한 더 있으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요두개 정도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재미있게 만들어야지. 아니면은 뭔가 유저한테 우리는 뭔가 이런 경험을 선사하고 싶어. 요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돈을 허투루 쓴다는 게 제가 뭔 얘기냐면, 광고하는데 너무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들한테 돈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관리자의 CEO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뭔가 쓰잘데기 없는 곳에 돈을 써요. 투자하는 곳에 돈을 쓴다든지. 이게 웃긴 게 가끔 게임 회사들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웬만한 큰 회사들은 잘안 하는데, 몇몇 이제 좀, 상장이 안 됐거나 뭐 이런 회사들은 돈을 받으면 이 게임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 돈을 써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광고 좀 제대로 하세요. 이더 이상 이제 그냥 옛날 방식으로 광고하는 건잘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제 좀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게임 회사들도. 그렇다고 너무 그럴 필요도 없고. 예. 돈을 좀 허투루 쓴다. 특히 개발자들한테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관리자들한테 돈을 많이 쓰는 거는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유통이나 이런 쪽을 이제 거의 아예 안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게임 가격 왜 비쌉니까? 뭔가 잘못됐다. 예. 그 유통은 이미 다 인프라가 구축이 다 됐는데 왜 아직도 돈을 그것 때문에 많이 든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올려봤냐고요. 이거 시간 줄이라고. 아니, 트리플A 게임 만드는데 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웃긴 거예요. 툴이 지금 게임 만드는 툴은 밖에 있어요. 쓰라고. 왜안 쓰냐고.
네, 이게 그런 거는 있어요. 내가 회사 사장이고 내가 디렉터고 이래요. 그럼 내가 무슨 게임을 만들고 싶어. 확신이 없어. 이러면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여러 번 엎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이 늘어나고 뭐하고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관리자들이나 돈 두드리,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또, 아니면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어쨌든 엎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런 거를 멈춰야 된다. 게임은 재미있게 만들어져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일단. 아니면 뭔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시된 의도로 이런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 해서 요렇게 목적을 완전히 가지고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게임 만드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돈 나가는 게 줄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인건비 대부분이 개발자들 인건비가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관리자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 트리플A 게임 만드는 회사들은 몇몇 회사들 빼고요. 몇몇 회사들 빼고요. 이 트리플A들 게임 만드는 큰 회사들은, 특히나 큰 회사들은 관리자가 훨씬 많아요. 게임에 정말 관여 안 하는 그냥 관리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저거 뭐 HR이나 홍보 부서나, 그러니까 이런 뭔가 게임이랑 전혀 관련 없는 쪽에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연봉이 그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는 특히 뭔가 구조 조정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돼요. 완벽하게. 개발자들한테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게임이 오래 개발이 되면, 그래서 힘들다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관리자나 다른 쪽 부서들 이런 쪽에 이게 돈이 쏠려 있고,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자를 때는 연차 많은? 돈이 조금, 연봉이 좀 높은? 개발자들을 잘라버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트리플A 게임 회사들은 뭔가 좀 다시 제대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예. 지금까지는 일단 자르고 다시 스튜디오 설립하고 또 자르고 다시 설립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그게 뭐 이거 뭔가 돈을 허투루 쓰고 있어. 광고 비용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일단 돈 되게 허투루 쓰고 있어. 돈만 허투루 쓰냐? 아니에요. 방식도 잘못됐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되게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 뭐 비주얼 이런 쪽에 치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먹히긴 해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어? 비주얼이 좋아? 이러면은 유저들이 몰리긴 해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몰렸으니까 회사들이 그런 쪽으로 간 거기도 한데, 회사들이 그렇게 갔으니까 유저들이 몰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게임이 재미있으면 게임은 팔려요. 엄청나게 팔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게임이 재미있으면 그거를 엄청 유명한 그큰 회사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대부분 팔릴 수밖에 없어요. 예. 작은 회사가 만들었다 그러면 안 팔릴 수도 있는데, 홍보를 하니까, 얘네는. 예. 그 요새는 웬만하면 게임이 재미있게 만들어지면, 홍보를 잘안 해도 팔릴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예. 요새는 이제 홍보 자체가, 이 스트리머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입소문을 타서 팔릴 수 있다. 예. 게임은 그래서 원래 이게 있는 거죠. 이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거죠. 이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근데 이 재미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랑 또다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겜도 재미있냐 없냐 이게 애매한 기준에 있거든요. 잘 만들어졌냐 잘안 만들어졌냐 그러면 잘안 만들어진 게임들이 똥겜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어느 기준에 따라, 시점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재미는 다르지만, 그런 좀 재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예, 어쨌든 재미있게 만들면 언젠가는 팔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효녀 상품이 될수 있다. 효녀 효자 상품이 될수 있죠. 효도 상품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 구조조정이나 뭔가 이 개편을 뭔가 해야 된다. 확실히 돈 허투루 쓰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저거 뭐야? 에셋을 계속 돌려쓰든 툴을 돌려쓰든 돌려쓰는 게 맞아요. 옛날에 왜 게임들이 한 회사에서 게임이 여러 개가 1년에 나올 수 있었냐? 에셋을 돌려쓰거나 툴을 돌렸었었어요. 기존 툴이 있으면 그 툴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게임을. 스토리만 바꾸든지, 아니면 뭔가 편의성이라든가, 업그레이드를 살짝살짝 하든지, 그런 식으로 게임을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렇다고 옛날에 게임이 재미가 없었냐? 아니에요. 재미있는 게임들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변해야 된다. 너무 혁신적인 거. 너무 비주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에 집착을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일반 유저들이 보기에는 그게 혁신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순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편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 뭔가 생각, 마인드적으로 구조조정이나 개편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빨리 만드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예. 에셋을 돌려 쓴다든가. 근데 에셋을 돌려 쓴다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하는데, 아니, 안 그러면은 게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애를 빵빵빵빵 넣으면 좀 뭐하지만, 근데 엘든링도 돌려 쓰잖아요. 그 정도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려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개발비도 줄어들고, 게임에서는 또 돈을 벌고,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나오면은 게임이 유저들이 이제 또, 그리고 오히려 또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버는 게 줄어들 수 있기는 해요. 예. 왜냐면 결국, 유저 수는 한정이 돼 있고, 언젠가 유저 풀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유저 풀이 더 늘어나려나? 일단 지금은 유저 수가 제한돼 있는데 돈도 당연히 제한이 돼 있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든 게임 회사들이 갑자기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제가 말한 대로 그러면 오히려 또 게임이 안 팔릴 수도. 근데 게임이 싸지면 또 다른 얘기예요. 나중에 트리플 A 게임이지만 게임 가격이 만 원이나 2만 원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개를 살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박리다매기 때문에 게임은 원래 박리다매였어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예. 그리고 요게 좀 어이없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한국에는 지금 나중에 김 실장님이 다뤄주셨나, 이미?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 많이 못 봤는데, 다뤄셨을 수도 있는데,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마 다루신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한 3일 전에 저도 본 거거든요. 해외 매체에서 본 건데, 지금 막, 여러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사람들이 EA에서 자기 게임을 지웠다고
이 글을 올리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그 EA도 EA 그게 따로 있잖아요. 스팀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를 쓰시는 분들이 자기 게임이 지워진 걸 확인하신 거예요. 플러스 자기 게임이 지워졌다고 이 메일이 날라왔대요. 노리피케이션이 날라왔대요. 알림이. 그래가지고 들어와봤더니 실제로 지워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저번에 그 유비소프트 같은 사태인 거잖아요. 그 이거는 갑자기 지워진 거예요. 플러스 내가 돈을 낸 게임까지 아직 뭐 게임이 종료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EA 측에서 실수였다 그랬거든요. 당연한 거죠. 갑자기 지워진 건데. 아주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왜 한국 매체들에서는 아직 제 생각에는 아직 한국 매체들에서는 뭐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밝혀지겠죠. 이게 뭐 유저들이 거짓말을 한 거다 뭐 그런 거 같진 않은데. 네, 일단 EA에서는 이 모든 이슈가 동결됐다고 해요. 그래서 해프닝이었다. 다 돌렸다. 게임들 다시 해놨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는 게임을 못 돌려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일어난 이유가 지금 봤더니 이게 클라이언트 이슈라는 말도 있고 가지고 뭐 이게 뭐 뷰셀링을 얘네가 바꿨는데 뭐 그런 말도 있고 아니면 런처를 업데이트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요런 이야기 여러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언플레이어블 게임들 있잖아요. 이제 뭐그 플레이할 수 있는 그 무료 플레이 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데모 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런 게임들을 지웠는데 게임들이 같이 지워졌다는 속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머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루머들이랑 사람들 추측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뭐냐면 이게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고 제 생각엔 진짜로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유비소프트가 저번에 한 일도 있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문제가 뭐냐면 잘못하면 대해적의 시대가 다시 열릴 수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뭘 믿고 게임을 사요? 뭘 믿고 게임을 사고 뭘 믿고 뭐를 해요? 아무도 이제 게임을 안살수 있는 거예요. 그 대해적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대해적의 시대가 있었었죠. 이제 저랑 나이대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대해적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유비소프트랑 EA가 이거 했다는 소식 듣고 몇몇 이 유저분들은 해적질 할 거야 라고 이미 하셔서, 나 이미 해적질 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더 이상 뭘 믿어? 스팀도 똑같은데? 뭘 믿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스팀도 액세스를 주는 거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스팀에서는 예전에 한번 공표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스팀이 망해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는 해줄 거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에 이제 뭐 기간으로 게임을 저희 그냥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나 SSD에 깔수 있게 해준다는 거겠죠. 거기서 플레이할 수 있게 스팀을 안 거치고. 근데 그러면 만약에 게임이 이제 지워졌어요.
컴퓨터를 포맷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럼 어디서 게임을 다시 갖고 와요? 게임을 백업해놔야 된다는 건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날라가면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이 벌써 많은 유저들은 모르겠고 몇몇 유저분들은 다시 해적의 시대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긴 해요. 이게 그 사람들을 욕할 수가 있나? 저도 옛날에 해적질을 했었고, 요새는 안 하지만, 옛날에 했었고, 안 하는 중간에도 중간중간 해적들이 뭐 하는지는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게임들이 해적이 돼가고 있고, 뭐가 돼가고 있고, 요런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대충 알거든요. 요새 제가 알기로 대누보를 뚫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대해적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한 분이 예전에 뚫으시다가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대해적들끼리 싸워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해적분은. 그래서 대누보를 뚫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대누보를 뚫어서 게임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근데 대해적 중에 공유하는 해적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게임 회사들한테는 좋죠. 게임 회사들이나 우리 일반 유저들이나 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충 저는 이제 계속 그 게임 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 모든 일에는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요거를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든 뭐든 일단 깔려면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일단 정보를 모으려고 알고는 있어요, 대충. 너무 깊게 가려는 하지 않지만 그 정보를 계속 찾으려고 그러니까 저거 뭐야. 이렇게 계속 미디어 매체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막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면서 이렇게 정보 같은 거 얻어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처럼 저쪽 분들 이제 사이트도 기웃기웃 거리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런 것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더 힘을 얻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확실히 풀수가 조금 는게 느껴지긴 해요. 코멘트도 요거 관련해가지고 해적분들이 많이 코멘트나 이런 거를 다신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빨리 뭔가 정립이 돼야 될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제가 원하는 세상, 아예 세상에 돈이라는 게 없어져가지고 그냥 우리는 다 같이 뭐 이럴까 이러면 몰라도 이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빨리 요런 거 불안함을, 그러니까 불안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안함 때문에 이상한 걸 사입이나 아니면 남들이 사기치는 거에 속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해적의 시대가 다시 안 열리려면 빨리 이 불안함이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유비소프트도 그렇고 EA도 그렇고 지금 완전 불안함을 가중시켜가지고 빨리 불안함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루머인데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거죠. 콜 오브 듀티 게임 패스에서 콜 오브 듀티를 데이 원으로 애드하면서 구독 모델이 바뀌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루머라서.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미 지금도 게임 패스 구독 모델 헷갈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재편을 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뭔가 재편을 하면서 더 좋게 좋게 하면 아주 좋죠. 아,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폴란드에서, 저 뭐야, 하데스2 나오면서
게임 가격이 비싸다고 폴란드 사람들이 어? 야, 우리 게임 가격 너무 비싸 이래가지고 그 저거 뭐야 투표했다 그러더라고. 법안 같은 걸한 건지 투표를 한 건지 일단 투표를 했다고. 빨리 이거 왜 이러는지 가격 내리는 투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폴란드 게이머들이 뭐가 저게 빠르고 좋네요. 방금 전에 밖에서 펑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 그래서 유저분들은 뭉쳐야 돼. 게이머들은 뭉쳐야 한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아, 루머긴 한데 지금 영상도 돌아다니거든요. 요새 워낙 요새 저 뭐야 AI로 만드는 영상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밸브 내부자가 말을 한게또 있어가지고, 일단 영웅 슈팅 게임 데드락 개발 중이래요. 영웅 슈팅 게임이라 그러면 오버워치 같은 건가?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일단 개발 중이다. 그러고 또 뭐가 있었나? 아, 일단 없구나. 다 했구나. 네, 할 얘기는 많아. 요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 없으실 텐데, 잭 잔느라는 스위치용 인기 여성향 게임이 한국어화가 결정됐대. 글로벌 누적 판매 10만 장. 좀 높은 거죠. 그리고 이게 여성향 게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희소식이 아닐까. 저는 여성향 게임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했었는데. 옛날에 여성향 게임이 뭐가 있었지?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일단 게임 자체를 거의 다 했어가지고, 만약에 있었다면 했을 거예요. 네. 지금 모르겠는데, 웹툰은 봐요. 웹툰은 거의 다 진짜, 아, 요새는 거의 잘안 보는데, 아니죠. 요새도 보죠. 그 유가물이나 이게 여성향에 가깝거든요? 힐링물이나? 아니면 여성향 쪽? 이, 뭐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림체라든가, 스토리가 여성향이라든가, 역할의 물이라 그러죠?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걸 보기는 해요. 지금도 봐요. 왜냐면, 캐릭터들이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 여성향 웹툰들은 그림체 자체를 놓고 여성향이냐 아니냐를 놓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림체가 워낙 그쪽으로 굳은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림체가 좀 다양해져 가지고 여성향 웹툰이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도 이제 옛날에는 좀 남자분들이 보기에 살짝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한 거였으면 요새는 그냥 우리가 원래 보는 건데 여성향인 웹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둘다 봐요. 저는 웹툰은 거의 안 가리고 이것저것 보기는 해서. 근데 요새는 이제 좀 줄었거든요. 요새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게임, 판타지, 이 세계 요런 거 아니면 잘안 봐요. 농사? 육아? 뭐 요런 거 아니면 잘안 봐가지고. 근데 요 육아 쪽에 더 여성향 이 웹툰들이 좀 많아요. 아니면은 저 그런 것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 뭐야. 뭐야. 육아에 많이 들어가는데, 저 뭐죠? 영애물. 영애물도 은근히 예전에 많이 봤긴 했어요. 요새는 이제 거의 이제 힐링 쪽으로만 가든지, 농사라든지, 육아라든지, 힐링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판타지 게임 이 세계 이쪽으로만 가는데 무협도 좋아요. 무협. 아, 무협을 빼먹. 무협도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해서.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아. 아이고. 심즈 후속작이라 그래야 되나? 심즈 후속작? 이라 그래야 되나? 라이프 바이 유? 출시 연기했다 그러네요. 예. 출시 연기. 아마 6월 달로 제가 알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럼 6월 달이 아닌 건가? 예. 어쨌든. 그리고 호그와트 레거시랑 모탈 컴뱃 닌텐도에서 스위치로 포팅해줄 스튜디오를 계약을 체결했다네요. 어디가 하지? 뭐 어쨌든 그것도 스위치 유저분들한테 좋은 소식이죠. 요거 좀 가슴이 웅장해진다? 저는 좀 그런데, 위 유가 끝났잖아요. 단종도 했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5월 23일? 5월 22일? 이게, 세 분이 아직도 Wii U 온라인에 접속해 플레이 중. 뜬뜬뜬. 4월 8일날 Wii U 서버는 종료를 했는데, 그건 내비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서버를 끄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세 분이 게임을 하고 계신다고 이 소식이 왔더라고요. 오늘은 모르겠는데 24일 뭐20 며칠까지만 해도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 아닌가? 끝났나 이제? 아닌가? 아, 몇몇 분들은 서버 자체가 디스커넥 했구나. 몇몇 사람들은 이제 프리텐도 네트워크? 저건 뭐예요? 그건 에뮬레이터 같은 거? 뭐 거기서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 이거는 저는 되게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에 대한 열정. 야, 이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식지 않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가슴이 뭉클해.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네. 다음에 얘기할 거는 팀 유저들 PC 평균상을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봤는데 요거다. 요게 평균 사양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달이죠? CPU는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GPU가 미달이죠. GPU 사야 되는데,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언제 업그레이드 할지를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가지고 아이고 할 얘기가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아닌가? 끝났나? 끝났나? 끝난 것인가? 아! 생각났어.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페이커 선수. 전설의 전당인가? 이거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쵸. 맞아요. 전설의 전당. 축하드려요. 역시, 아, 한국 분들이 게임을 잘, 저도 한국 사람인데. 일단 아주 좋아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왜 저는 게임을 못할까요? 어쨌든 뭐. 뭐가 있었지? 방금 저거 하느냐고. 까먹었어. 빰빰빰. 서비스 종료한다더라고요, 세븐나이츠. 이거는 알고 있었던 소식인데, 레볼루션도 종료란대요. 얘네, 맞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이상해.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아닐 텐데, 넷마블. 이게 좀 그런 게, 이거 이래놓고, 그러니까 레볼루션도 같이 종료해요. 이게 너무 좀 그런 게 뭐냐면, 이래놓고 리메이크인가 리마스터 만든대요. 넷마블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좀 하네요. 그러고 어디 보자.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하긴 좀 그런데. 아, 그럼 마지막으로 루머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오케이. 오케이. 루머들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이건 뭐지? 새로운 컨트롤러? 오케이. 보죠. 아, 일단, 안 좋은 거부터, 안 좋은 거부터 얘기해. 안 좋은 거부터. 어디 갔어? 닫았나? 어? 바본가 봐요. 너무 청멍한데? 어쨌든, 뭐냐면,
이게 논란이 저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 다시 일었대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그냥 왜 일본인이 아닌 건가요? 했는데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이슈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슈가 돼서 토론은 했는데 논란은 안 됐었어요. 굳이 일본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갔거든요. 왜냐면은 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긴 하니까. 예. 그리고 저 뭐야. 예,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예, 왜냐면 워낙 다른 게임들도 있었고, 다른 게임들도 워낙 있었고, 일본인이 주인공인 닌자 게임이나 사무라이 게임들이 있어서 별로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게 뭔 일이 생겼냐면, 유비소프트 개발진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페미토인이랑? 근데 여기서 이게 좀, 그러니까 번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논란이 조금 있어요.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서영우권 게이머에게 게임이 잘 받아들이도록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일본인은 쓰고 싶지 않았어라는 말처럼 해석될 수 있는 말이라서 이게 갑자기 이제 파파파파파파파파 갑자기 논란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인터뷰는 뭐 저것 때문 그 번역 때문에 그리고 저거는 그냥 뭐 말꼬투리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말을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그리고 이건 루머예요. 이건 루머인데 그두분다 주인공 두분다 나노에였나? 나노에랑 야스케 두분다 성소수자 분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루머거든요. 루머인데 성소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루머로만 알고 계세요. 유비소프트 뭐 하는지 모르겠. 아마 일본은 그렇게 신경 안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성소수자든 뭐든 별로 신경 안쓸 거야.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고 싶네요. 번역으로, 일본인이 아닌 우리가 이입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라고, 이게 번역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이면 플레이어가 이입할 수 없어서라는 취지로 인터뷰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실제 인터뷰 내용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했다면 일본 쪽에서도 열받는 일이죠. 한마디로 서양인들은 동양인이면 이입을 못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동양인으로서 플레이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한 거니까. 정치적 올바름에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뭐 근데 정치적 올바름 자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주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뭔가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정치적 올바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본은 없는 게 아니라, 일본은 예전서부터 성소수자들이 계속 일본의 문화나 이런 미디어에 등장을 했었어요. 일본의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라든가, 되게 유명한 패널이라든가, 되게 유명한 레슬러라든가, 뭐, 요런 것들, 요런 분들, 요런 것들, 매체에 나오는 것들에 나오는, 항상 나왔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해요. 유명하신 분들이 성소수자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홍석천 씨 같은 분들이죠. 근데 홍석천 씨보다 더 유명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파워레인저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어디서라든지 항상 나왔었어요. 대신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저쪽 분들은 그 저쪽 분들이라고 나누지 말죠. 저도 계속 나누는 버릇이 있는데. 성소수자 분들이나 정치적 올바른 분들이 원하지 않게 나온 걸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성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을 싫어하시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요거는 제가 좀 인센스티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알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이걸 안 보니까 알려주실 수가 없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올바름으로 그냥 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게요. 어차피 그쪽 그거라서 거의 통합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쪽을 정치적 올바름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문제가 뭐냐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주인공인 만큼 유명하긴 하시거든요. 이 실제 있는 인물들은 일본에서. 근데 어쨌든 일본 매체에서 웬만하면 저거 뭐야. 주인공으로 나오진 않았죠. 많이들 안 나와요. 주인공으로 나왔던 것들도 있었긴 한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예. 어쨌든 보통 대부분 이제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몇 명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식으로만 나오는데 한국이나 다른 쪽에 비하면은 더 많이 나왔었죠. 일본에서는 진짜 쉽게 볼수 있는 캐릭터들이었어요. 예. 일본 만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정말 쉽게 옛날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이게.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되게 크게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게 맞죠. 그리고 일본이 그거는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지금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은 정치적 올바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일본이 오히려 잘해오고 있었던 거죠. 중국도 옛날서부터 그런 걸로 좀 개그 소재나 이런 걸로 코미디한 거나 그런 걸로 승화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일본이 오히려 더 잘하고 있었다. 왜냐면은 일단 우리 사회에 실제로 있는 분들이시고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런 매체에 어느 정도는 적게라도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일부러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뭐하고 막 100명이 있으면은 캐릭터가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에 99명이 다 그거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억지로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메시지가 있는 매체는 메시지가 있는 영화라든가 메시지가 있는 만화라든가 메시지가 있는 게임은 당연히 그래도 되죠. 예. 그거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만들어서 알리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네. 너무 억지로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게 게임인데? 재밌어? 브라보.
그러면 환영이죠. 그런 거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웹툰인데 재밌어? 아주 좋아요. 예.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그런 쪽 웹툰에서 재밌게 본 게 뭐였더라? 있었는데? 예. 네. 그 주제를, 성소수자 주제를 다룬 웹툰이 있었는데, 너무 웹툰이 재밌었어요. 예. 네. 이거는 근데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야. 그 이름이 뭐였더라? 몇 호에 어서 오세요였나? 몇몇 몇 호에 넘버 넘버죠? 숫자? 몇 호에 어서 오세요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그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성소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주인공의 룸메이트가 성소수자였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다뤘던, 그러니까 왜냐면 메인 주제가 그거였으니까. 웹툰이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인기도 많았었어요. 왜냐면 재밌었으니까. 네, 그런 거 환영한다니까요,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상한 거 너무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거를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네. 사람들이 보수적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보수적인 거를 깨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다가오시면 더 좋지 않나. 참신하게 다가오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루머입니다. 여기서부터 루머. 어? 루머는 뭐야? 어? 루머는 루머는 뭐냐? 루머면 또 몰라도 페르소나 6? 나올지도 모른다. 루머? 아니, 카피해놔야지. 루머? 3? 나올지도 모른다. 요거는 나중에 또 봐야 되겠네. 이제 슬슬 접을 때가 돼서. 루머 드래곤 퀘스트 3 HD 2D 리메이크. 정보가 이제 풀릴 거라고 하네요. 루머예요. 아, 그리고 파판 9이에요? 파판 9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파판 9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걸러, 파판 9이 아마 또 일하고 있는 걸로. 예. 요거는 NC소프트 리니지 TL 모바일 만들고 있다네요. 예. 뭐 둠 새로운 신작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예. 그러고 요거는 무료 게임 에픽 쉬벌리 2. 다음 주 에픽 미스터리 게임이 쉬벌리 2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루머기 때문에 알아서 걸러 들으셔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아, 이거 한 시간이 넘어갔.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이거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